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통일준비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제1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이 맡는 정부 측 부위원장과 민간 부위원장을 두어 운영되며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상호소통을 통한 통일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출범했습니다.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30명과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20명 등 모두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이 한반도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북 민생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 방안과 국민 공감대 속에서의 통일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쳐가는 것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민간 부위원장인 정종욱 인천대 석좌 교수가 그동안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통일준비위 운영 기본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체계 구성과 정부 차원의 통일준비위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80여 분간에 걸쳐 통일 미래의 청사진과 평화 통일의 과제, 통일 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정부가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일부 군수 내부 인사를 조기에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인 김요환 제2작전사령관이, 3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은 김현집 중장과 이순진 중장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원동환 중사입니다. 정부가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 등 악습을 척결하고 선진 강군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일부 군수 내부 인사를 조기에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요한 대장이 내정됐습니다. 육군 제3사단장과 수도군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한 김요한 대장은 작전 지휘 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육군을 건설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군 제3군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김현집 중장이 대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습니다. 김현집 중장은 합참작전부장과 육군 5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거친 자타가 공인하는 작전통이며 작전 지휘 역량과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는 항공작전사령관 이순진 중장이 역시 대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습니다. 이 중장은 육군 제2사단장과 합참민군심리전부장, 수도군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작전지휘 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습니다. 3군사령관과 2작전사령관 내정자는 조기의 군심을 결집하고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이들은 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앞으로 중장급 이하 인사는 오는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윤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장병 특별 인권 교육을 지시했습니다. 장병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특별 인권 교육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이 얼마나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인지 알리고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휘관으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전 장병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대는 8일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오전에는 각급 부대별 지휘관이 직접 주관하는 특별 교육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전 간부와 병사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마련한 특별 인권 교육 참고 교환에는
이번 28사단 윤일병 사건에서 자행됐던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면 군형법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장병이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군 내부의 수사기관인 군검찰이나 헌병대에 신고하거나 국방부와 각 군의 인권 담당 부서 또는 국방 헬프콜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인권교육에 이등병까지 모두 참석해 군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인권교육과 군법교육을 통해 부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다음 달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군경이 합동 대테러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유관기관들은 완벽한 대비태세를 선보였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주 경기장에서 연쇄 방화 테러가 일어난 가상 상황. 현장에 있던 경찰이 먼저 테러범을 사살하고 관람객을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이와 함께 119 구급대가 경기장 안으로 진입해 부상당한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고 소방안전요원들이 즉각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어 경기장 외관에 배치돼 있던 헌병특임대와 특전요원도 현장에 출동해 테러범 진압작전을 지원합니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은 테러에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군과 경찰, 소방, 인천시 등 9개 기관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과 작전 계획에 대한 점검, 그리고 민간 군경의 공조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육군 17사단과 특전사 90수여단, 헌병특임대가 수색과 정찰, 방호를 위한 경비 작전에 투입돼 소형 무인기 등 신종 테러 위협에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미 각 경기장에 대한 위협 유형별 대응 능력과 작전 계획의 실효성을 여러 차례 검증해 왔습니다. 이번 대테러 훈련으로 민간 군경 통합 작전 수행에 대한 완벽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군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폭발물이 탑재된 소형 무인기를 이용한 추가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군은 소형 무인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500MD 항공기와 발칸포 사격으로 무인기를 격추시킵니다. 같은 시각 긴급 대피하고 있는 선수단 차량을 탈취해 인질을 억류하는 등 동시다발 테러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경찰 특공대와 특전 요원의 합동 작전으로 테러범은 완벽하게 진압됩니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을 통한 민관 군경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능력은 다가오는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정부가 리비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 부대를 리비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해 부대는 7일 오만 살랄라항을 출항한 후 이달 중순 리비아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16진으로 파병된 4,500톤급 문무대왕함은 리비아 현지 상황에 따라 민간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철수하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를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리비아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431명이며 이 중 244명은 8월 11일까지 철수하고 15일까지 잔류 희망자 79명을 제외한 전원이 철수할 예정입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도 우리 국민의 철수 지원을 위해 최영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는 국방홍보원의 국방 FM이 전라도에 위치한 무등산에 라디오 송신소를 개국했습니다. 국방 FM은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가청권을 확대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국방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국방홍보원 라디오 매체인 국방 FM이 7일 무등산 송신소를 개국했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가청권을 확대하고 나주, 장성, 영남 등지에서 주파수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국가 안보에 소중한 어떤 안보식을 깨우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 장병들에게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54년 9월 1일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출발한 국방 FM은 과거 1일 45분 방송에서 오늘날에는 18시간 방송과 생방송 체제를 갖추며 국방 홍보 전문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FM 96.5 국방 FM 방송 무등산 송신서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국방 FM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와 장병들의 수고로움들을 함께 서로 소통하고 공유함으로 해서 장병들의 땀과 눈물이 함께 감동해서 우리가 국방에 한 점 허점 없는 그런 역할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육군 31사단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그리고 11공수여단과 상무대 등 많은 부대가 주둔해 있어 국방 FM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홍보원 국방 FM은 2015년 영남권에도 송신소를 개국할 예정이며 교양, 시사, 오락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방송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전쟁기념관은 7일 호국 추모실에서 8월의 호국 인물로 선정한 김성은 해병대 중장의 현양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족과 해병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기리는 묵념과 공적 보고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924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김성은 중장은 1946년 해군 병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으며 1949년 해병대 창설 당시 해병대 사령부 참모장을 거쳐 해병대 제1연대장, 해병학교장과 해병 제1사단장 등을 역임하며 해병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해병대 최초 단독 상륙작전인 통영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외신들로부터 귀신 잡는 해병이란 찬사와 함께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성을 떨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군문을 나선 후에는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며 한국군 최초로 구축함을 도입하고 합동참모본부 설치 등 군 전력 향상과 국가 방위력 증강에 노력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라매의 꿈. 이번 시간에는 보라매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성검사와 신체검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아쉽게도 몇몇 예비병사들이 다음을 기약했는데요. 보라매가 되는 첫 관문도 쉽지 않은 듯합니다. 긴장감이 역력했던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비 훈련병들이 강당에 모여 무엇인가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바로 군생활 적응 유무를 확인하는 인성검사 중입니다. OMR 카드에만 체킹해 주세요. 총 183문항입니다. 한 문항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항의전대 정신과 군의관에게 제공을 해서 정신과 군의관이 정밀 면담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신과 로 인한 불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예비 훈련병들이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나라사랑 카드로 본인을 확인하고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뭐 일단 군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염성 질환이 없는지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은 검사 후 공군 교육사령부 항공 의무전대로 보내져 정밀 신체 검사 대상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비훈련병들은 항공의무전대로 이동해 내과와 정형외과, 방사선과와 안과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먼저 안과 검사가 시작됩니다. 요즘 예비훈련병들은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과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병사들이 안과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곧 이것은 항공기 추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명감을 가지고 안과 검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지 방어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공군은 적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독면 착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착용하는 장병들에게 방독면 착용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경을 쓰지 않고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방독면 안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독면 안경 제작을 위해서 도수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안경을 쓴 상태에서 방독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방독면에 맞는 렌즈를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방사선과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밀착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참습니다. 예비훈련병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상 소견이 나온 예비훈련병은 내과 군의관에 면담을 갔습니다. 부른 거는 엑스레이 찍었었는데 두번 찍었죠. 이 훈련병은 정밀 신체 검사를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20살, 21살 그 또래이기 때문에 보통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숨겨진 이상이 있어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적합하지 않는 몸 상태인데 그걸 모르고 들어오는 훈련병들에 있어서는 자기 몸을 한번 더 체크해보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인성검사를 통해 선별된 인원들에 대해 정신과 군의관의 꼼꼼한 면담이 이어집니다. 군의관은 작은 것도 놓치지 않으려 면밀히 기록합니다. 지금 가입소 기간인데 3-4일 정도 관찰을 하면서 이 친구는 좀 더 구체적인 면담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을 따로 모아서 제가 심층 면담을 해서 계속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게 된 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예방접종이 남았습니다. 단체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서로 옮겨갈 수 있는 유행성 질환이나 훈련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파상풍 예방접종 꼭 필요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훈련병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주사를 잘 맞습니다. 반면 이 친구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정예 공군이 될 친구지만 주사바늘이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테스트를 받습니다. 스텝 테스트는 예비 훈련병들의 심박 측정을 통해 기초 체력과 심폐 기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실제 상의를 탈의해서 가슴 부분에 이 중앙 센서 부분이 가슴과 가슴 사이 명치에 위치해야 되고 착용을 하고 나면 심박 측정계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시계를 착용한 것 마찬가지로 팔에 착용을 해서 모드를 설정한 후에 이 센서와 페어링을 시켜줍니다. 예비 훈련병들이 심박 측정기와 블루투스 연동이 되는 시계를 착용합니다.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텝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박자에 맞춰 발판을 올랐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스텝 테스트로 이상 발견 시 추가 정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예비 훈련병들의 기본 군사 훈련단 입단이 결정됩니다. 인성 검사와 정밀 신체 검사 등 3차 전형을 통해 1,663명의 예비 훈련병 중 모두 75명이 아쉽게도 보라매의 꿈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드디어 훈련병의 자격을 갖춘 공군 742기 예비 훈련병들. 이제 기본 군사 훈련단 입단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군은 8일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육해공 전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휘관부터 이병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요. 각급 부대별 지휘관이 주관하는 특별 교육은 물론 전 간부와 병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으로 우리 군이 변해야 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모든 장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